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. 또 한번 강렬하게 나는 시리즈 한번 치십니다. 이게 다섯 번째 선언이에요.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. 영생주로 왔다 하셨잖아요. 나는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. 이 소리예요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. 자,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요.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경험했더라도 죽지 않고 나중에 부활의 날에 분명히 살 것이다. 네 말이 맞다. 첫째,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더라도 심판의 날 때 반드시 천국 영생을 얻어갈 것이다. 그 얘기는 지금 초림 때 나를 믿었다는 게 뭐냐면 초림 때 1차 추수에 나름 선발이 돼서 칭의, 성령도 받고 성화, 나름의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삶도 산다. 나를 믿고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산 사람들은 비록 영생은 못 얻어서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나중에 부활의 날에 반드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내가 해주겠다. 너가 한 말 그 말은 맞다.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. 이겁니다. 이게 죽더라도 일단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. 또한 두 번째 코스를 얘기합니다.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지금 각주에 보면 영화를 얻은 존재를 말한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. 영화를 얻어서 천국의 통치권을 바로 얻어 천국에 침략해 들어간 즉 영생을 증득한 사람 이 경우입니다. 자 보세요. 살아서 나를 믿은 경우 왜냐하면 자 이분도 죽었지만 뭐예요? 살아서 믿은 거 아닙니까?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죽었어요. 그 얘기는 뭐냐? 칭의 성화까지 이 중에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칭의 성화까지는 얻었는지 몰라도 영화를 못 얻은 존재는 죽음을 체험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영화를 얻게 해줄게 이 이야기 하나랑 또한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그럼 이분도 사실 살아서 믿었지 죽은 뒤에 믿은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분은 뭐냐면 살아서 이미 믿어서 영생까지 얻어버린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거다. 이분은 아예 이 사람은 아예 안 죽어. 이 소리입니다. 안 죽게 될 거야. 자 보세요. 지금 이 살아서 날 믿은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. 이게 왜 영생을 이미 부활해버린 살아서 부활해버린 존재냐면요. 보세요. 밑에 각주에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보실래요?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. 그들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, 영적인 부활체 몸인 부활체를 얻었다는 겁니다.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. 지금 이 경우가 이 경우는 아니에요. 이 경우는요. 이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. 나중에 죽은 뒤에 부활한 존재들은요. 다시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. 부활체를 얻게 된다.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닌데 왜 여기 제가 이제 밑에다 넣어놨냐면 살아서 만약에 영생을 얻어도 똑같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. 이 얘기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된 뒤에 원래 얻기로 돼 있는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부활만 알고 있어요.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요. 심판의 날에 만약에 부활하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갑자기 또한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꺼내신 거예요.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예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어. 이 얘기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. 이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나사로의 표적이 등장한 겁니다.